영상은 제가 새로운 공간인 저희 바오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마도 이번 영상은 애견 미용실을 새로 오픈하시는 분들 또는 학장 이전을 저처럼 똑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전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제가 운영 중인 다올은 약 1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요. 처음엔 스텝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서만 운영을 하던 공간이었고 1인샵 그런 느낌으로 운영을 하던 곳이라서 정말 프라이빗하게 이제 예약한 친구들만 한해서 진행을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저까지 총 4명의 디자이너가 현재 예약을 진행하면서 미용을 하고 있고 이제 사람이 늘어나면 강아지들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저희는 규정상 서로 다른 집 아이들은 함께 두지를 않아요. 저희가 이제 미용을 하면서 계속 팔로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어떤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여유로운 공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자꾸 쌤들이 제 빵댕이 치고 이제 막 어깨빵하고 이런 사실 확장 이전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엄청 정말 굴뚝굴뚝 같았지만 정말 턱없이 높은 월세 때문에 1년을 넘게 진짜 뻥안치고 1년을 넘게 찾다가 결국에 너무나 좋은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지금 인테리어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운영을 하거나 뭔가 상가를 찾으러 다닐 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여기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는 뭐도 좋고 뭐도 좋고 이런 게 참 좋아요 막 무조건 되지 막 이런 말들에 우리가 현혹되어가지고 덜컥 계약을 했다가 후회할 수도 있는 경우들도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좀 그래도 저의 어떤 그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전해드리고자 이제 우리가 어떤 곳이 입지 조건이 참 좋은 곳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팁은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굳이 큰 길이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죠. 뭔가 슈퍼나 이런 카페처럼 지나가다 들르는 곳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100% 다 예약제로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큰 길가에 있어도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찔한 순간들의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 저기요. 우리가 그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골목 쪽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이때 어떤 골목이냐에 따라 굉장히 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일방 통행길은 차가 한쪽으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골목이 아니라면 일단 좁겠죠. 그리고 한쪽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손님들이 주차를 하거나 왔다 갔다 하기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다닐 때 어떤 주차나 골목 공간이 좁거나 이럴 때 그 길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곳에 가는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통행길은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고요. 골목에도 사거리가 있잖아요. 그 사거리에서 만나는 그곳의 코너짜리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 내가 들어갈 가게 주변에 뭐 세탁소라든지 네일샵, 카페, 편의점, 마트 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다라면은 그곳은 유동인구가 100%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이미 상권 형성이 어느 정도 된 곳이라서 차로 다니는 큰 길가보다는 걸어 다니는 그런 거리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메리트가 있는 위치겠죠? 주차가 정말 중요해요. 주차는 진짜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이 발렛입니다. 그 건물의 자체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라 보통 건물주분들이나 위에 세입자분들, 이제 주거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제 주차가 되더라도 돈을 내고 주차를 한 대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무료 한 대 주차 정도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만약에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원장님들이시라면은 일단 내 차가 주차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무료 주차 한 대 썼어요. 그러면은 손님들 주차 어떻게 해요?
물론 손님들 주차까지 될수 있는 공간이면 완전 베스트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개구리 주차라도 가능할 수 있는 곳이면 정말 최고. 근데 개구리 주차할 수 있는 여유도 없다. 그러면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렇게 걸어서 멀지 않은 정도의 거리면 너무 좋겠죠? 저희 샵에 오면서 이 외적인 부분에 돈을 써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만약에 그게 또정 없는데 너무 하고 싶다 그럼 발렛을 하셔야죠. 발렛 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담동 기준으로 기본 100부터 박스가 시작되는데 발렛을 해주고 가져가는 그 어떤 뭐 2,000원이든 3,000원이든 보통 3,000원이에요. 3,000원 비용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 가져가시는 거고 저희는 보통 박스비가 100만원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월세가 100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다 피해서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1인샵 기준으로는 10평 안쪽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확장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15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놀이방이나 유치원이나 뭐 어떤 호텔 같은 거를 같이 운영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시면은 30평 이상대에 이제 그런 규모의 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슬픈 비용이죠. 권리금이라는 거. 우선은 무거울리를 찾으세요. 그게 최고예요. 뭐 그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이 권리금이 뭐냐? 시설 권리금, 뭐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시설 권리금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시설, 내가 뭐이 가게를 들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집기류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게 시설 권리금이고요. 바닥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여기 목이 좋다. 목이 참 좋네. 그런 말들이 이제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 권리금이라는 거는 내가 들어갈 곳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시세 대비 월세가 굉장히 저렴하고 그에 비해 이제 위치적인 또 메리트가 있다. 그 자리에 대한 권리금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 권리금을 바닥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업 권리금이라는 거는 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손님들의 어떤 DB를 주는 거죠. 기존 손님들을 같이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픈을 하면서 가져가는 리스크가 적어지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노하우. 예를 들면, 양꼬치가 너무나 맛있는 맛집이었어요. 근데 그 양꼬치 집의 어떤 노하우, 맛집 노하우에 대해서 내가 전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레시피죠. 쉽게 얘기하면 레시피를 내가 전수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 권리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세 가지는 내가 기존의 애견 미용실에서 애견 미용실로 인수를 받을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겠지만 뭐 예를 들면 거기가 테일러 샵이거나 웨딩샵, 음식점이었거나 나랑 상관없는 그런 다른 타 업종에서 나한테 넘어오는 거다. 그렇게 되면 권리를 굳이 주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권리금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의 입장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권리금을 주고 싶지 않은 새로운 임차인의 마음도 저는 이해가 가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은 무권리를 찾아서 선택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 거지. 이제 어느 정도의 내가 매출이 나올지도 모르고, 사실 월세가 요 정도는 돼야 됩니다라는 답은 없어요. 다 서로가 운영하는 방식이 다를 거고, 들어가 있는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월세는 매출의 10%만.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월 매출을 1,000만 원까지 할 수가 있어요. 1,000만 원까지 올릴 수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갈수 있는 월세는 100만 원인 거예요. 뭐 10에서 15%까지도 생각을 하셔도 괜찮지만, 저는 이제 한1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100만 원. 내가 만약에 뭐 3천만 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갈수 있는 월세는 300만 원이 되겠죠. 애견 미용사라는 직업이 수요는 많지만 우리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많다고 다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벌수 있는 양은 1인당 다 거의 한정치로 다 정해져 있어요. 이 동네가 손님이 많으니까 여기 무조건 잘될 거야. 여기 다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신 후에 내가 이 정도의 매출을 낼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딱 맞는 월세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정말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눈이 되게 많이 깨진 부분인데요.
아, 여긴 공사가 크겠다. 약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철거할 것들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수도나 배관 같은 것들이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내가 수도를 꺼내야 되고 배관을 뚫어야 되는 그런 공사가 들어가는지. 어떤 내부적인 그런 설비의 공사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제 돈들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배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까이 위치한 화장실이라든지 뭐 싱크대 같은 것들이 있다면 물을 꼭 틀어보세요. 물 수압이 괜찮은지 정말 쫄쫄쫄 나오는 곳들도 있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도도 새로 했고 배관도 새로 했고 이제 전기 공사도 새로 했고 그렇게만 설비 비용이 지금 거의 약 1,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저의 얘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곳은 공사가 어느 정도 들어갈 예정인지에 대해서 좀 미리 계약 전에 파악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와 이제 본격적으로 애견 미용실을 함께 오픈하러 가보실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매물을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었어. 열었는데 뭔가 확 땡기거나 또는 내가 미용을 하는 그런 어떤 상상의 그런 전경들이 촥 하고 펼쳐졌을 때 그곳은 당신의 공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